세빈이 시외 19에서 뭐 배웠어요? 가까이 있는 동물을 보고 몇 마리? 한 마리 를 보고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네. 됐습니까? 얘는 뭐 멍청한 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동물을 본 적도 없나 봐. 유치원생인가? 뭐가요? 동물이 뭔지를 보고도 뭔지 모르니까 좀 유치원생 같지 않나요? 한 3살, 4살짜리 애인가 봐요 얘가. 그쵸? 누구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 얘기를 하는 애가 3살, 4살짜리인가 봐.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This is a cow. This is a cow. 나는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없어요. 어, this is a cow 했는데 도대체 여기 물음표를 왜 붙입니까? 어? This is a cow인데 this 아니, is 아니, a cow가 너 묻는 느낌이 드냐? 아니야. This is my this. father. This is a cow가 묻는 느낌이 들어? 아니야. Is this. 근데 왜 답에 이따위로 넣어놓고 모릅니까? 까먹었어요. 어? 아 까먹었습니까? 어, 왜 까먹었을까요? 응? 왜 까먹었을까요? 소리 내서 연습했습니까? 지혜 식구?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암소인가요? Is this a cow? 오케이. 앞으로 채빈이도 그렇고 자민이도 그렇고 스피킹 해서 내세요. 네? 스피킹 해서 내라고. 스피킹 문장 카드마다 다 있잖아. 녹음 표시되는 게 스피킹이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암소인가요가 뭐죠? Is this a cow? Is this a cow? 그럼 되겠죠. 뭔 this is a cow야? 그랬더니 Yes, it is.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cow. 이렇게? 아니야. 그러면요? 요거와 우리말의 차이점. 이거 암소 몇 마리인데? 한 마리. 뭐 보고 알아요? It.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It is cow가 어디 있습니까? It is a cow라고.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영어는 영어에서 영어 표현에서는 셀 수 있는데 하나라면 하나라고 꼭 밝힌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쓰기 시점인데 이거 여기서 한 거 같죠? 헤이. 그만 물어보고 네가 알아서 해. 어, 그리고 패드 다 했어? 어? 어? 패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어, 패드 해. 도훈아 너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돼지인가요? Is this a pig? 어, this is a pig라고 또 적어놨죠. 무슨 this is a pig야? Is this a pig지?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돼지가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Yes, it is a pig. 그러겠죠.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이슨 뭐 대신 왔어요? 어, 지난 시간에 보여주고 또 보여줄게. 디스는 무슨 뜻이고? 이것은 데스는 저것. 그래서 디스는 어디에 있는 뭐를 몇 개를 가리킨다? 한 개. 어디에 있는 한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데스는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에 있는 한 개.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무슨 뜻을 가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 It. 이거 바로 지난 시간에 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 내가 방금 이거 물었어. 여기에 있는 it이 뭐 대신 왔냐고. 어? it이 뭐 대신 왔어요? 뭐라고 물었어 앞에서? Is this a pig? Is this a pig? 했는데 대답이 뭐야? Yes, it is. 그러면 이 it은 뭐 대신에 앞만 길어봤자 it 한 거야. 아, 여기 선생님 다 가르쳐줬다. this도 앞만 길어봤자 it으로 대답할 때 쓸 수 있고 that도 앞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다고. 네. 그럼 이 it은 뭐 대신 왔겠니? this. 네, 이것은 돼지입니다.
this 대신에 is 썼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어? 이것들은 뭐였어? 기억도 안 나죠? 어? 이것들 뭐였어? 똑같은 얘기 10번 해줘야 됩니까? 첨부입니까 이거? 아니요. These. 그 다음 저것들은 뭐였어? These. Those.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을 가지? 얘들 these나 those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얘들은 무슨 뜻을 가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 그것들. 이런 뜻을 가진 뭐? It. 내가 지난번 거 틀어줄까? 유튜브? 니 수업? 어? 이거 똑같이 했어, 똑같이. 어? 만약에 돼지가 돼지처럼 생긴 게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의 뜻은 이것은 돼지인가요? 인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 마리가 있으면 우리말로 이것들은 돼지들인가요? 가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서 표현해야 될까? 얘가 일단 뭐로 바뀌겠어? 디즈 디즈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 그럼 안만 길어봤자 데이인데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이즈가 아니니까 여기 이즈는 뭐로 바뀌겠어? 그 다음에 여기 여러 마리라며. 어?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 피그. 그래서 이것들은 돼지들인가요?는 뭐예요? Are you? Are you? Are these pigs? 그래서 한 마리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었는데? Is this a pig? Is this a pig? 했는데 여러 마리가 궁금하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 Are these pigs?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 얘는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래서 그것은 돼지인가요? Is it a pig? Is it a pig? 이것은 돼지인가요? 이것은 돼지인가요? Is this a pig? This하고 it하고 역할은 똑같다. 됐습니까? 예. Yeah. 오케이. 묻는 말 다 안 묻는 말로 써놨습니다. 이것은 암탉인가요를 this is hen 해놨어 또. 또 어디 없어 또. 어는 뭐 생각나면 넣고 생각 안 나면 안 씁니까? 어? 이것은 암탉인가요는 뭐예요? Is this a hen? 어는 취미로 뭐 취미 활동하는 애입니까? 아 나 오늘은 문장 속에 들어가 볼까? 아 오늘은 들어가기 싫은데 그럼 지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는 겁니까? 아니야. 어 정확하게 하세요. 네. 예,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isn't. No isn't입니까? 아니요. No it isn't. No it isn't. 그다음. This is rooster. 얘는 일단 어디 갔으며, 어? 이것은 수탉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수탉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수탉이라고 이 this는 이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것은 수탉이라고 그럽니까? 어? 아니야. 뭐 공부해왔습니까 도대체 뭐? 어? 너 앞으로 뭐 하라고 그랬어 내가 꼭? 어? 그냥 녹음하는 거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예. 무슨 뭐 묻는 말인데 묻지도 않고 뭐 이것은 암탉이다 이러고 있고요. 어 뭐 놓고 넣었다 뺐다 하고 있고요. 똑바로 공부하세요. 예.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